최악의 맛인데 사실 이 종목을 최악의 맛으로 갖고 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포스코인데요. 포스코를 최악의 맛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이제 비난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수 있습니다. 네. 철강 업황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실제로 좋아요. 가격 인상도 진행됐고 전방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조선 건설 자동차가 다 좋아요. 근데 포스코가 왜 최악의 맛이냐? 약간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전에 제가 최악의 맛으로 HMM을 가지고 왔다가 밑에 이제 악플이 엄청 달렸더라고요. HMM 실적 얼마나 좋은지 아냐. 근데 궁극적으로 보세요. 지금 주가 고점 찍고 우하향입니다. 뭘까요? HMM 실적이 나빠요?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요. 하반기. 네, 기대감 크죠? 포스코는 엄청 좋아요. 하반기 역시 좋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무조건 실적 좋은 종목 사면 장땡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산 종목 주가 올라야 돼요. 그래야 돈 법니다. 실적 아무리 좋아도 뭐예요? 사서 떨어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어쨌든 기대감 선반영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워요. 지금 지수가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지수가 고점을 치고 막 가면 고평가? 필요 없어요. 더 갑니다. 근데 지금 지수가 고점을 치고 막 가요? 아니거든요. 많이 흔들려요. 그러면 실적 기대감이 선반영된 종목은 어쨌든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 역시도 이번 주에 좀 지루한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긍정적인 측면은 많죠. 네, 미국과 중국에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나온 게 뭐예요? 중국에서 뭐 감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이슈들은 국내 철강사의 호재는 맞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강하게 작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것보다는 결국 철강 업황, 호조 그걸로 인해서 실적이 지금 컨센서스를 뛰어넘을 것이냐. 그거에 시장은 관심이 더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주가가 좀 고점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 이 부분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전저점 구간을 지지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포스코를 매도해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실적 기대감이 선반영된 종목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 기대감이 선반영된 종목 중에 하나가 포스코일 수 있으니까 실적 전망치가 아무리 좋아도 많이 올라간 종목은 주의하자라는 관점에서 포스코 오늘 말씀드렸습니다.